이 승전 이후에 김윤호는 더욱더 대접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어디냐면 이미 고려의 반발을 일으켜서 집단으로 몽고군에 넘어갔다. 충주는 노비들이 분노했지만 아직 몽고군한테 항복은 안 했잖아요. 물론 김윤호가 안 왔으면 항복했을지도 모르지만 넘어갔던 동북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김윤호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서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윤호가 수로 물을 빼야 되잖아요. 수로 물 빼는데 여기 나 이렇게 빼버렸네. 그냥 위로 간편하게 뺐네. 네, 간편하게 어렵게 밑으로 안 빼고 간편하게 어렵게 성 이렇게 해서 안.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산이 엄청 가파르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기서 배수로 파는 공사를 몇 달을 했는데 비 한 번 오면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겪어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콸콸 쏟아지면 이거 그냥 한 무더기로 무너진다고. 하필 그럴 때 저기 쳐들어오면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로를 파놓은 이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은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이고 군인들이 고생 안 할 수가 없는 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공사자라도 이거 당연히 어디 무너져요. 그럼 또 이제 그거 메꿔야 되는 거죠. 이건 일상적인 비밖에 해결을 못하지. 야, 요건 3m, 4m밖에 안 되네. 물론 옛날엔 더 깊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저쪽 능선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 따라가면 저 산 능선 따라 이렇게 와서 여기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은 여기 딱 20명 배치할 만한 공간에서 싸웁니다. 20m 공간에서 싸움이 붙는 것이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타고 올라가야지. 근데 아마 옛날에는 이게 좀 더 높았을 것이고 요 위쪽에 또 목책이 있으니까 실제 공격 높이는 이거의 두 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가로 20m, 세로 10m 공간이니까 공략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이선에서 좀 누가 화살 같은 걸 쏴줘야 되는데 여기 이선이 놓을 데가 없잖아요. 모든 공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병이 엄호하면서 보병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궁수 같은 게 배치돼서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1대1에서 밀리니까 성벽을 공격축 입장에서도 한 두세 배나 최소한 다섯 배 화력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1대1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붙으면 뭐 올라는 가겄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산을 깎아서 못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느 지점에서 능선으로 올라간다면 능선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길죠. 근데 여기 지금 와보니까 아예 길이 쫙 나 있어서 이게 옛날 길이네요. 그러니까 이 능선이 이 성으로 들어온 하나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성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쪽에 사람 한 두세 명 다니는 능선길인데 성벽을 저 앞으로 들이막아버리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성벽이라는 거는 적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적을 공격해서 죽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가서 막는 것보다 오히려 성벽을 이렇게 빼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적의 측면이나 뒤면을 가능한 한 길게 늘여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오는데 딱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길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측면이 노출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능선서 오다가 이렇게 휘어서 쭉 타고 올라와서 여기 문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이 성은 어차피 사람 들어오는 길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일반 성문이 아니라 또 이렇게 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최정상에 치가 있구나. 드디어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치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물어, 여기도 지금 일종의 치인데, 지금 허물어져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치가 타고 있진 않은데 치였나봐요? 여기가 이제 좀 돌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문 구조가 지금 복원이 안 돼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능선이 지금까지 계속 능선 타고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 충주산성의 제일 고지입니다. 제일 높은 곳인데 동시에 희한하게 제일 높은 곳으로 오는 능선이 제일 접근하기 좋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정표도 이쪽에 있지만, 네. 여기 보시면 길이 그동안 저기선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확실히 보이잖아요. 길이 확실히 보이죠, 능선 따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정표도 있잖아요. 깔딱고개, 뭐 일로 생골약수. 이게 저쪽에서 올라온 등산로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니까 산 타고 오는 길에 가장 좋은 길이 여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산성 낮은 부분이 더 험악하고 가장 높은 정상 부위에 지금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적군이 여길 통과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군을 공격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가 뚫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피 튀기게 싸우고 뭐 일개 분대가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길 아래로 밀고 나가야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제일 낮은 쪽 문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진짜 충주산성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이에요. 가장 취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제일 높은 지점인데 어떻게 또 이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성문이 복원이 안 돼서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좀 티가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신에 평탄하고 좀 넓으니까 치를 뺄 공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아마 여기가 문이었겠죠. 이게 아마 현문식 문이었을 것이고, 이쪽으로 최대한 돌출을 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현문은 그냥 나왔겠지만 이쪽으로 돌출을 시켜서 치를 만들 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치. 그래서 여기를 어떻든 결사방어를 해야 되는 그 지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 하나의 장점은 뒤가 바로 정상이잖아요. 뒤요? 뒤가 바로 정상이거든. 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병력을 2중 3중으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운 거지. 저기는 적군도 접근은 굉장히 힘들지만 지키는 사람도 일개 분대가 지켜야 되는데, 교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행히 평탄하지만 좌우로 병력을 벌릴 수가 있고 뒤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2중 3중으로 칠 수가 있는데, 지금 나무에 가려서 그렇지 전쟁 때 원래 나무를 다 베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수직으로 길 꺾여 있으면 밑에를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평탄이 쭉 뻗어 있으니까 전면 한 100m까지 이쪽에서 2열 3열로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에 대해서 좀 강력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또 그 지형이 되는 겁니다. 충주는 고려시대 기록은 좀 명확치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여기가 지금 음성, 뭐 괴산 이쪽 끝이 다 충주였는데, 충주가 여기는 산이 험하지만 저 밑에 벌판은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남한강이 흐르는데, 남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수량이 제일 많고 수량이 가장 일정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인데, 하여간 여기 충주가 생기기 전에도요, 사실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여기는 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몽고가 고려에 6번을 침공하는데 뭐 9번이라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몽고 침공 때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전략 목적이 다른데, 전반기에 주로 약탈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목적지가 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를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윤우가 충주를 두 번을 구합니다. 한 번은 처인성에서 살리타이를 죽여서 몽고군이 바로 철수를 하는데, 그때도 원주 지나서 경기도 광주, 수원, 안성, 분명히 충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는 바람에 충주가 한번 구원을 받고, 몽골의 5차 침공 때 이 충주 산성을 지킴으로 해서 충주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 충주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사령관이 해임되고 또 몽골이 철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윤우는 충주를 두 번 구하고 고려를 두 번 구합니다. 충주가 몽골 침략 할 때마다 이렇게 침공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미담도 생기고 좀 괴로운 이야기도 생기는데, 한 번은 이제 충주가 처음에 함락될 때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고 노비 군대만 남아서 여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분제별로 편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비별처럼 하는데 노비군만 잘 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몽고군이 물러가니까 돌아온 애들이 자기가 도망갔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비별처에다가 또 뭐 물건 훔쳤다고 제목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노비군이 분노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또 반란 일으켜 또 진압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여길 싸우겠어요. 근데 충주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남한강 타고 이제 경주 경상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 요충 중에 요충인데 주민들한테 정부가 못된 짓을 했으니 이게 백성들이 지키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시 전쟁 영웅이고 또 처인성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김윤우를 이곳에 장군으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당시 고려 조정에서도 귀족이 가면 안 되고 너희들하고 비슷한 사람, 너희들과 같은 출신의 영웅, 동시에 처인성에서도 그 주민들을 붙들고 싸움을 시켰던,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김윤우를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김윤우가 여기서 노비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지킵니다. 아마 분명히 성이 처음에 싸우다가 어려울 때 그 노비군대가 주력이었는데 이곳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겠어요. 그때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걸 지키면 뭐하냐. 또 분명히 이거 뭐 이런 짓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김윤우가 여기서 신뢰를 싸웠는데 전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노비문서를 태우는데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더라고. 기록 보면 김윤우가 한 약속을 정부에서 지켰다고 그래요.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역사는요 나쁜 놈도 있고 정말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데 그 다음도 한번 봐야 돼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두드려 맞고라도 고쳤으면 뭐 그것도 50점은 줘야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어쨌든 전쟁 오래 하니까 또 그건 깨닫더라고. 그래서 이 승전 이후에 김윤우는 더욱더 대접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어디냐면 이미 고려의 반발을 일으켜서 집단으로 몽고군에 넘어갔다. 충주는 노비들이 분노했지만 아직 몽고군한테 항복은 안 했잖아요. 물론 김윤우가 안 왔으면 항복했을지도 모르지만 넘어갔던 동북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김윤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서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윤우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길 못 가고 동북면에 이제 탁청과 조위의 반란이 나면서 거기가 쌍성 총관부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성계의 선조 할아버님도 이제 거기서 몽고의 만호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동북면이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그때 김윤우가 동북면 병마사로 갔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무지하게 안타까워하고 하겠죠. 김윤우가 세 번의 전투가 있는데 아 세 번째를 못 가네요. 안타까워하고 있겠죠.